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신년 할례식을 22일 월요일 오후 6시 터큘라의 라마다인에서 가졌습니다. 윤하영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할례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노덕환 회장의 인사 그리고 이형종 신임 총영사의 축사가 있었습니다. 이어서 박경식 부총영사의 평창동계올림픽 강연 및 퀴즈로 평창동계올림픽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흥미로운 질문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어 18대 평통사업계획으로 차세대를 위한 통일 골든벨 등을 개최해 많은 차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.